안녕하세요. 호주 요리 유학이민 취업 전문 셰프그룹 대표 셰리입니다. 썸네일에서 확인하셨듯이요. 네,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IELTS 학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. 네, 제가 뭐 IELTS 학원을 운영을 뭐 예전부터 준비했던 것은 아니고요. 학원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대표 이사로서 네, 여러분들께 좀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갑자기 10분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. 네. 네. 아직 뭐 오늘 이제 IELTS 관련해서 조금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이제 IELTS 관련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예전에 이제 강사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럴 거면 대표님께서 IELTS 학원을 좀 열어주시면. 지금 이제 현지에서 IELTS를 조금 이제 알려주고 싶은 이제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좀 모일 거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IELTS 학원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. 네, 지금 한 두 분이 이제 강사님이 모이셨고요. 뭐 저희가 이제 고득점자 뭐 7.0, 8.0 뭐 요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컬리지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뭐 요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자동차 정비, 뭐 미용, 뭐 일반 컬리지들, 뭐 타일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6.0, 6.5를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, 요 거의 반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반을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비용도 굉장히 쌀 거예요. 뭐 처음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, 지금 이제 강사님들도 이제 뜻이 맞는 강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, 자기 어떻게 보면 시간과 좀 열정을 한번 넣어보고 싶다라고 이제 모이신 분들이 많아서, 아마도 정말로 싸게,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 하루든 이틀이든 뭐 아니면 풀타임이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릴 거고 아마 현지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스터디 그룹을 좀 많이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하시면 여러분 저희가 이제 장소도 제공을 하고 굳이 뭐 돈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, 시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이제 제공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정말로 이제 많은 이제 그 변화가 있죠. 학생 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졸업생 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아 저희가 또 IELTS 학원을 하지만 PT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해요. PT는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이제 시즌에서 좀 유명한 PT 선생님이 있습니다. 그래서 레오 PT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레오 PT를 운영하시는 레오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레오 선생님도 이제 그 PT에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는 이제 IELTS 파입니다. 네, 굉장히 IELTS를 좋아하고. IELTS가 여러분들 영어 실력에 굉장히 많은 향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. 영어 자체에 대한 능력을 기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IELTS가 사실 6.0에서 6.5로까지 가기에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한테. 그래서 IELTS를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들이나 IELTS를 훨씬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지만 또 누구한테는 PT라는 또 시험이 또 어울릴 수도 있고 PT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꼭 이게 좋다, 뭐 저게 좋다, 뭐 이게 뭐 나쁘다, 저게 뭐 이게 아니라 PT에 대한 정보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급하신 분들이나 뭐 내가 IELTS를 엄청 오래 했는데 또 IELTS가 안 됐어, 또 PT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뭐 오히려 PT 공부해가지고 또 IELTS로 건너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영어적인 플랫폼을 네 여러분들도 드리려고 하고요.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만나 뵀던 아델쌤 있지 않습니까? 아델쌤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 전설이십니다. 스스로 와가지고 영어를 아예 못하는데 지금 학원까지 차리신 분인데 이런 이 아델쌤이랑 아마도 이제 직업 영어나 아니면 이제 요리에 관련된 또 직장에 관련된 뭐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셰프크루를 좀 벗어났죠. 네, 모든 이제 직장에 관련된 이제 그런 기초적인 대화들, 그 다음에 전문 이제 용어들, 영어들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알고 가야 될 그런 영어들을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셰프크루 이제 유학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학생들을 위한 좀 영어 플랫폼, 영어 그런 이제 영어를 하는 네트워크, 네, 영어 학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해 보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좀 네, 관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뭐 PT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IELTS 선생님 뭐 예전에 강사하셨던 분들 이렇게 좀 많은 연락을 주시고요. 뭐 충분하게 저희 네 넉넉하게 또 이제 챙겨 드릴 테니까 네 저희 학원으로 네 많이 오셔 주시길 바랍니다. 그 지원서는 요 밑에 정보란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. 곧 네 면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